아니야. 지금 저 소금쟁이 만드는 거예요? 저거 다 가신 거 아니야, 저거? 예, 형님 소금쟁이? 얘기를 해야지. 이거 소금쟁이. 이건 개동백나무죠? 쪽동백나무. 얘가 너무 굵어. 이건 재료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아, 아니요. 저도 해요. 아,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 야산에 가면 흔하게 있는 나무잖아요. 그죠? 이게? 산수 나무인지는 이게 쪽동백. 예? 쪽동백. 아, 그래요? 그런 걸 저도 몰라요. 생강나무예요, 이게 생강나무. 아, 노랗게 피는 봄에 네. 제일 먼저 피는 생강나무. 뭔지도 모르고 자르시면 안 되죠. 저도 도시에서 이제 여기 아, 온 지 며칠 안 돼가지고. 그래요? 네. 예. 그래가지고 잘 몰라요. 이게 쪽동백이라고? 네. 이게 이제 그 산수유하고 저기 생강나무하고 헷갈려요. 네. 똑같이 꽃도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 나무는 이 껍데기가 네.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작품 먹이가 참 좋아요, 이게. 애기 장승이나 이런 거 만드는 유명한 분도 네. 있고. 어디 가는 길에 들렸어요? 마일리? 가지 마요? 뭐냐, 가지 말라면 안 갈 수도 있어. 이거 얼마, 얼마 나오는데? 2시간 하고 오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네. 그러면 지금 30분 찍고 오후에 30분 찍으면 되겠네. 아이고, 좀 불편하신 어르신도 하시네요? 아침 5시 반이면 아침에 운동 갔는데? 네, 돌 막 들고 운동하시잖아. 아니, 양손에 돌 들고. 선생님 의지가 대단하세요, 그냥. 벌써 십몇 년째. 벌써 몇 년째 지금 재활 하시는 거죠? 재활은 지금 12년. 예? 12년. 옛날에 그 108배 굉장히 건강하셨었는데. 자, 거기 백년사. 백년사 108배 어. 다니시고 건강하셨는데, 무리하셨는지 뭐가 오셨죠? 뇌경색이 왔어요. 뇌경색이. 그 뇌경색 오셔서 지금 재활을 여기 가평 행현리에서 하시면서 몇 년째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4개월. 여기 12년째. 그러니까 그 뇌경색 와가지고 12년째 재활을 어. 혼자 사시는 거죠? 응. 이렇게 지금 여기 전지 가위도 하고 작품도 만들 정도면 그 의지가 대단하세요. 이해 안 했으면 병원에 가서 누워서 실체까지만. 그러니까요. 하여튼 선생님 지날 때마다 보면은 그 의지가 대단하세요. 보통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닌데. 또 환경이 좋으니까 또 뭐 운동하실 만하잖아요, 그죠? 응. 아파트에 사셨으면. 죽었지만. 죽었어요? 영원히 죽었지, 맞죠? 술 먹고 뭐 안 되면 고민하다가 죽었지만. 그죠? 아이고. 야, 지금 손은 자유자재로 쓰셔요? 이거 일국을 받았는데 일종. 예, 일종, 예. 일종 받았는데 이게 지금 했잖아. 예? 일종 받았는데 한다고. 아, 뇌경색 장애 등급 일종을 받았는데. 어, 근데 이게 운동으로 그냥 버틴 거야. 이따 여기, 이걸로 해. 대단하시네. 이거 장례도 했는데. 예. 아유, 지금 아직 저기. 이 가위질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오른손은 왼손은 괜찮잖아. 아, 이쪽 손이 이쪽 반이 갔거든. 오른쪽에 못 쓰는 거야. 그래도 오른쪽도 지금 오른쪽도 이거 나무 재고 뭐 힘 주시는 게. 아유, 운동을 계속 하면 오른쪽 운동만 해. 네. 지금 선생님 연세 어떻게 되셨죠? 82. 82? 응. 저희 어머니보다 두 살인가 밑이시네. 어쨌든 대단하세요. 아니, 좋아서 누워있는 건데 운동이 낫다고. 아니,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럼 누워있는 사람 누워라고 하는 거야. 누워서 좋은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한 대장 빼놓고 눈이구나 뒤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마 아, 3일만 나오면 못 써. 아니, 저기 동네 돌멩이는 다 주워다가 아니 정원에다가 쪼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쪽으로. 그것도 직접 개발하신 거잖아, 그죠? 그럼 하여튼 네. 영원히 고관들 부러졌잖아 또. 아, 그렇게 하면서부터 되는 거야.
아, 한쪽 무게중심이 안 맞으니까. 안 맞으니까 고관 들고 700만 원 줬어. 예. 700만 원이요? 응. 그리고 또 살아나셨잖아요. 고관 들고는 다 죽는다 했는데 살아났어. 이야, 의지가 대단하세요. 요건 단풍나무인가 보다. 그냥. 왜 그런다 하니? 아, 하지요. 하죠. 가민다 좀 맞으니? 예, 예, 예. 이쁜 거 갖다 드릴게요. 은행을 못 가니까. 아니야, 이거는 눈이야. 이거는, 요거는 작아야 돼, 요거 두 개는. 요건 눈이지, 요건 눈. 아니, 네 개야, 잘라놨잖아. 눈은 또 별도로 잘라세요. 눈은 조그만 거. 이거 잘라드릴게요. 이거 길이짜 자르고 길 잘라드릴게요. 어디 뭐 저거 나온 것 같아. 네? 이게 누깔. 누깔 안 잘랐어, 안 잘랐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 뭐 인터뷰 하신다고요? 네. 아니 지금 뭐 하시는지 그러면. 설명도를 제대로 해주시는 분이 없어요.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구석구석 축제 일환으로 네. 노인들한테 아 잠깐만요. 네. 구석구석 축제? 네. 아, 이 저기 명칭, 이 체험 명칭이 사업 네, 명칭이 한 프로그램의 하나예요. 이게. 어 구석구석 축제? 네. 노인들한테 동심의 세계를 불러주고 상세를 느끼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료한 시간을 그리고 고추 같은 거를 우리한테 친근한 고추 같은 걸 만들므로 해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예. 기회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 네. 구석구석 축제 네. 거기 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그 축제 프로그램 중에 네. 오늘은 소금쟁이 만드는 거고 네, 그렇죠. 목공, 여러 가지를 오늘은 만드는데, 목공 체험하는 거고요. 그죠? 네.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우선 소금쟁이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목공 쪽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저기 곤충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죠. 구석구석 축제 프로그램은 주로 뭐예요? 우리 마을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뭐 하시나요? 마을 가꾸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캘리그라피라고 해가지고 우리 동호회를 구성해서 그 예쁜 글씨 쓰기라든가 그건 누가 하세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직접 나오시죠. 저기 임정수 전문가가 임정수 아니 아니 예. 예, 캘리도 있고. 저, 예, 저기 예. 있는 것이. 한번 볼게요, 이따가. 캘리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아, 그것도 있고, 아까 뭐 바위 얘기를 하시는데. 예, 바위 이야기는 뭐냐면. 전설? 예, 바위 얽힌 이야기가 많죠. 우리 마을에 얽힌 예, 이야기는. 예, 바위가 많은데, 그 바위마다 얽힌 전설 같은 것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야기 동네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거를 좀. 동네 사람들한테 알려줌으로 해서 좀 일체감을 갖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공동체 정치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동네를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자긍심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참여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전주민 누구나 누구나 남녀노소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봄을 예정을 해서 동네 이야기를 담은 책을 하나 발간할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 좋죠 네. 우리 동네 살면서도 우리 동네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전설이라든가 구전으로 전해오는 설화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소지명에 관한 얘기라든가 그렇죠. 이런 걸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책을 통해서 각 가정에 배포를 해주면 그걸 읽고 아 우리 고장이 이런 곳이구나. 아, 여기 마을 주민들한테 배포만 하는 뭐 굳이 뭐 돈 네. 받고 많이 파는 뭐... 아, 파는 게 아니죠. 예. 여기 제가 출판사 하는 건 아시죠? 아 그건 네. 저기 어디랑 저기다 의뢰해 가지고 우리 돈이 없으니까 군청에다가 네. 이것 우리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이거 군청에서 좀 해주십시오 네. 이제 부탁을 드리려고 네. 그래서 원고를 대강 써놨는데 네. 한 150페이지 분량 그래. 네. 이제 자료 사진 같은 건 안 찍었어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 시간을 할애해서 자료 사진 같은 것도 저도 도움을 드릴게요 그런 정도예요 아 그러시구나. 지금 아그 쪽으로 예, 예, 예. 이건 내가 대강 내가 아는 데다 어? 예. 여기 자료 사진이 없어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의 민속 문화라든가 행위 유래라든가 행연의 유래 네. 민속 문화 이제 어제와 오늘도 있고 행연의 네. 역사와 인물 역사 인물 남이 전설 설화 남이 봐든가 그다음에 여기 이제 소주명에 관한 설명들이에요. 예. 전설에 관한 것들, 전설. 그 다음에 이 망두병의 전설을 남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토리텔링도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지역 특성이라든가, 예. 소지명에 관한 이야기. 예. 이런 거는 이게 다 지금 된 게 아닌데, 지금 내가 조금 더 보완을 한 게 있어요. 네. 그때는. 예. 자료 사진을 이렇게 첨부하고 그러면은, 이 우리 지역 주민들은 다 잘 아는 지명이니까. 뭐라 그럴까 가깝게 다가오자. 그게요 출판도 중요하지만 출판하기 전에 일단 자료를 블로그나 인터넷으로 올려서 그거를 마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기 보내줘가면서 자료에 교정도 보고 보충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인물 이제 옛날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각 그 마을에서 가지고 개인들이 소지할 수도 있거든. 네. 초등학교 소풍 갔던 사진 예를 들면 예, 뭐 저 거북바위에 가서 우리가 옛날에 놀던 사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보충을 해서 교정을 거기서 보는 거죠. 그러면 한꺼번에 미리 출판이 한번 됐다가 정리가 되면 그거 가지고 출판을 한번 간단하죠. 그 전에 계속 홍보는 되는 거죠. 우리가 원고를 쌓아놓고서 나 혼자 하려니까 이게 그런 어렵죠. 또 고증도 필요하고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뭐 침착이라든가 좀 교정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 예. 뭐 내가 한다고 하더라도 예. 자료를 많이 수집하는 건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 의견을 많이 들어오고 노인들 특히 여기서 태어나서 예. 여기서 돌아가신 노인들을 대상으로 여러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몰랐던 사실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난 여기 우리 마을 주민들의 휴먼 스토리를 담고 싶거든. 예? 인간적인 예, 예, 휴먼 스토리. 스토리를 예, 예. 담고 싶은데 그것을 내가 지금 생각 중이에요.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그 돌아가신 분들 얘기도 써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의 자손들이 여기 살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예. 또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렇죠. 좋게 볼 수도 있고. 뭐, 아, 그런 뭐 저기 뭐 대개 힘들게 살았던 걸 왜 뭐 이 저기 뭐 예. 부정적인 얘기들이 되게 많고. 그렇죠. 절망에 관한 얘기. 그렇죠. 그렇죠. 예. 부정적인 얘기가 많으니까 그 책으로 펴놨을 때 그 후손들이 못해. 그렇죠. 그렇죠. 할까? 그렇죠. 그걸 그리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예.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사실은 굉장히 자식, 소중한 자료인데 예. 그걸 다르게 곡해할 수도 있어요. 예. 자 자식한다 말이야. 예, 그거 필요해요. 그래서, 예. 이거를 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건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런 그런 몸에 이야기들이 수염하고 그렇죠. 그런 이야기거리들이 많거든요. 예, 요 이거는 내 거를. 예, 그렇죠. 아 여기는 이제 켈리 교실이네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예. 저기서요. 저기서 예, 예, 예. 이제 어떤 걸 하냐 지금. 이거 교재가 있어요, 이렇게. 교재가 이렇게 있는데, 네, 이거 가지고 자기네들이 한번 써보는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이제 그걸 보고 한번 써본 거거든. 예. 아, 이렇게 예. 글씨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냥. 예. 여기 뭐 마을에도 뭐 이거 이 정도 잘하시는 분 임정 선생님도 있고 아 있는데 예 아니 그 장사들이 안 좋다 보니까 동네 아는 사무장님 사무장님이시고 몰라서 살아 몰라 모르게 여기 갔다 왔어 저 처음 보는 거 처음 보는 사람이 여기 찾아가지고 아니 선생님은 대 건축가께서 이런 손장난을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아이 어려워 더 이게 집 짓는 것보다 어려워 이게? 그래 한자자 예 한번 해봐 저 엘보 걸려가지고 못해 왼손잡이가 왼손에 엘보 걸려가지고 그럼 녹아다니라고 이게? 근데 이거 이거에 비해서는 너무 크지 않아요? 들어요 야, 이 힘들려.
있더라고요. 있으면 찍을게요. 네. 선생님 가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디 가죠? 중국에서 오신 거예요? 예. 예.